제11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입니다. 현재 숙녀팀 권주리 선수가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 네, 오늘이 본선 두 번째 대국입니다. 네, 지금 바둑이 정말 재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지금 승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후반 정리를 누가 잘하느냐가 이 바둑의 승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큰 자리가 흑과 백이 서로 왔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 자리죠. 예. 백이 이 자리 온다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흑도 완전치가 못하고요. 여기도 흑이 좀 엷은 맛이 있거든요. 흑이 온다면 다섯, 여섯. 이쪽 중앙이 어느 정도 선수기 때문에 여기 집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흑이 중앙을 정리하려고 중앙을 먼저 끊었었는데요. 끊고 백이 꼬부리자 단수를 쳤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쪽을 뒀네요. 이 돌을 살리고는 싶은데 이 세 점이 떨어지는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이제 이쪽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것은 흑이 그냥 줘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권주리 선수가 그쪽을 먼저 젖혔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흑도 하나 집어넣고 싶은데요. 두텁기도 네. 하고 예, 흑의 예, 사와에도 걸려 맞아요. 있고요. 선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잡지 않은 여덟. 곳을 흑이 찝어서 선수로 백돌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 아래쪽에 백돌이 젖혀오면서 흑돌이 좀 약점이 생겼다고 노영아보다는 판단을 했네요. 네, 그리고 흑의 생각은 늘면은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달려서 또 끝내게 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 받아두고 이제 선택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권주리 초단은 그래도 늘어둡니다. 가끔 대국하다가 이런 데 이제 뛰었는데 여기서 하는 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집중력이 조금 흐려지다 보면 생기는 일인데요. 항상 대국을 할 때 이제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30대 정도부터는 약간 확실히 20대, 10대 때와는 좀 집중력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체력 관리를 좀 아무래도 잘하면 네. 그래도 괜찮은데요. 좀 몸이 피곤해지면서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권주리 조단이 중앙 쪽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흑이 받으면 좌중앙 쪽에 있는 흑돌 뭔가 좀 노려보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여기를 나가는 게 집으로는 크긴 크거든요. 이쪽을 네. 둘 수도 있고요. 또 이쪽도 끝내기 하는 자리도 좀 커 보입니다. 네, 잊지 않고 이렇게 받았죠? 예. 이렇게 받은 수는 이제 백에게 이쪽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비막 끝내기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있는 것보다는 백의 이 돌에 대한 좀 두터움은 약간은 덜하죠? 예. 30초. 하나, 둘, 셋, 넷. 중앙에 한 점 단수 당해져 있는 곳. 일곱, 네. 이 움직이면 어떨까요? 아홉, 예, 그 자리 바로 드네요.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으면 이쪽으로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네. 만약에 이돌이 선수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근데 지금은 그냥 양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노영아 선수는 백이 이쪽을 잡는 것이 상당히 두텁고 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더 나갈지 그냥 잡을지는 좀 봐야겠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이제 이쪽 한 점에 살아오면서 여기 끊는 수도 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수를 하고 끊는 맞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건조리 계속 선수도 나가지 않았네요. 예, 일단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거 계속 나가 네, 네 계속 나가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요? 건주리 선수는 이쪽으로 있는 게 싫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너무 형태가 좀 포도송이가 되는 게 싫었다라는 얘긴데, 네 일단 그렇게 두었습니다. 예, 이으면서 나와 끊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흙은 찝어서 받아두어야겠고요. 예. 일단 선수입니다. 이 하변 쪽에 아까 백이 입구자로 들여다본 수가 있어서 패맛이 다시 부활하기는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패를 하기가 참 어렵겠죠. 네, 일단 여기를 두는 순간 흙이 늘었을 때 집으로는 상당히 또 손해라서 네. 백이 좀 타이밍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쪽을 먼저 하나 끊어놓고 두는 것도 하나, 생각은 해볼 둘,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아예 집을 챙기네요. 네, 지금 패가 있다는 얘기죠. 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네 단패이긴 한데 여기를 나가면서 패감을 활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살자고 하는 자체 패감이 중앙에 움직일 수 있는 패감이 많다는 뜻이군요. 네, 지금 노영아구단 결행하죠. 네, 일단 집으로는 엄청나게 큰 자리를 백이 두기는 했습니다. 네. 거의 15집, 여기 뒷막까지 생각한다면 15집 이상도 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일단 권주리 선수가 여기서 여기를 하나 끊어야 될지 그냥 둬야 될지 그냥 두고 패를 하면서 30초. 나가야 될까요? 하나, 굉장히 둘, 어렵습니다.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서로 안 하네요. 지금 보니까 별로 안 큰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예, 지금 본래는 굉장히 큰 자리일 텐데 네. 다른 곳이 너무 갑자기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중앙 쪽 찝는 자리를 신경을 두 선수가 모두 안 쓰고 있습니다. 바둑이 너무 재밌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패를 걸기 전에 나갔네요. 그렇다면 네, 일단 밀어서 그 자리는 두고 싶고요. 하나 나간 수를 먼저 두는 것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패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았을까요? 일단 권주리 선수도 패가 집으로 손해기 때문에 결행을 좀 망설였던 것 같은데 일단 패감 하나는 조금 잃었습니다. 네. 이제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늘었다가 하나 찌르고 하나 더 나갔는데 잡으러 왔다가 여기가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또 낭패거든요. 예.
여기서 노영아 선수의 선택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집으로 유리하다라는 판단이네요, 이거는. 여기가 잡히긴 했지만, 뭐, 이쪽 먹는 것도 조금 있고, 아니면 뭐, 비마 끝내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권주리 선수, 여기를 나가든지, 좀 신경이 쓰이면, 두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렇죠. 살긴 하나, 살아야 될것 같아요. 둘, 셋. 네, 그래도 나갔습니다. 이것이 좀 위험한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돼서 또두 점을 선수로 먹힐 공산이 있을까봐 조금 네.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나가뒀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죠? 그래야 할것 같네요. 이제는 나가는 수가 선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노영아 구단이 패를 우선기 우하기 패를 결행할 수도 30초. 있었지만 하나, 둘, 1선에 셋, 내려서서 지금 넷, 끝내기 다섯, 개가로 가자고 여섯. 이야기를 했고요. 네, 권주리 선수가 이쪽을 잡았을 때는 좀 나쁘다고 보고 버텼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과연 형세가 어떨런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살린다면요? 네. 이제는 이쪽을 하나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찝는 수가 계속 크다고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찝었다가 백이 이 패를 따내면서 흑에 패를 지게 된다면 집으로 좀 손해기 때문에 그쪽을 이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30초. 확실한 하나, 쪽으로, 집으로 둘, 손해보지 않는 셋, 쪽으로 넷, 지킨 수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이제는 그곳이 크군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쪽이 좀 아프긴 하네요. 여기까지 느는 것이 거의 선수죠? 네. 물론 이 안에서 사는 수를 좀 찾아볼 수는 있는데. 이제는 정말 거의 다 두고, 지배 형태가 완벽하지 않은 곳이 이곳, 그리고 혹시 이쪽에 좀 맛이 있냐를 봐야 마지막 되는데요. 하나, 둘, 이쪽은 셋, 막상 넷, 아주 쉽게 다섯, 둬서는 백이 여섯, 수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덟, 이렇게 아홉. 뒀을 때 이쪽으로 치면 흑이 한 수가 빨라서요. 흑이 바로 조여 붙여도 쉽게 백도를 잡을 수가 있네요. 지금 노영아 선수 그 젖힌 수는 실수인가요? 젖힌 수는 지금 자칫 네,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석정 끊기는 수를 혹시 깜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아니라면 이쪽을 막고 아, 이용을 해서. 예, 또 패를 갈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바둑이 마지막 나쁘다고 하나, 본다면 둘, 여기를 끊고 셋, 석점을 넷, 잡혔을 때 다섯, 이쪽을 늘어진 여섯, 패로 버티는 수도 좀 일곱, 있긴 한데, 여덟, 아홉. 그렇게 나쁜 형세는 아닌 걸로 저는 봤거든요. 네. 네, 이거는 잘못하면 일종의 한수 쉬는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아예 그냥 시원하게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이 저는 상당히 두텁고 커 보였는데, 두 기사 모두 이쪽을 많이 두지 않았네요. 네, 지금 실수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렇습니다. 노영아 구단이 혼잣말을 했는데 뭔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느낌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흑의 자랑이 하나 있네요. 여기 끼우는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끝내기에서는 여기 끼우고, 바로. 네, 이런 식으로, 물론 백이 먼저 막아서 버티는 수가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막는 수가 있기는 있네요. 중앙을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할 30초. 수가 있군요. 하나, 둘, 셋, 넷, 권주리 다섯, 선수가 그래도 여섯, 여기는 일곱, 끊어야 되는 여덟, 거 아닐까요? 아홉. 거기부터. 그쪽은 받아야죠. 너무 큰 네. 자리입니다. 좀더 상변 쪽으로 끝내기를 하면서 살자. 이런 뜻인가 보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단수까지 쳐서 끝내기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두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오늘 대국 정말 재미있습니다. 초반에 좌변 흑돌을 권주리 선수가 잡으면서 권주리 선수가 집으로 앞서 나가는 듯 했는데 또 우변 30초. 쪽에서는 우아기 하나, 쪽을 노영아 둘,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또 잘하면서 실리를 많이 챙겨갔죠. 네, 그것은 좋은 응수타진입니다. 네, 지금도 흑이 잘 정리만 한다면 흑이 유리한 형세로 보이거든요. 네, 약간의 실수가 조금 나왔고요. 마무리 단계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을 역시. 가네요. 지금 권주리 선수는 분리를 확실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네. 노영아 선수는 기풍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거는 그렇게 버티는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받아주고 집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겠죠. 예, 거기는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받는 수가 있기는 있네요. 다만 이렇게 받았을 때는 또 이제 이쪽도 선수로 네, 할 찝히네요.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 자리 찝힘 당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네, 좋은데요. 좀 고민이네요. 네. 30초. 하나, 어차피 둘, 이쪽 찝힘 셋, 당하는 거는 거의 넷, 어디를 두던 다섯, 어쩔 수 없긴 여섯, 없어 일곱, 보이는데요. 여덟, 아홉. 네, 그냥 있고 찝을 때 이렇게 찝어서 그 다음에 흙이 손을 뺀다면 흙을 이렇게 추궁하는 방법이 있는 거를 차라리 보는 게 낫다라는 게 권주리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당할 때 당하더라도 다음에 노림을 갖겠다. 이런 작전이군요. 권주리 선수는 확실히 좀 불리하다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흑의 정리를 잘하면 흑에게 부가 있습니다. 네, 아직 중앙 쪽에 약간의 정리 안된 곳이 있긴 있지만, 네. 보면 이런 데도 흑권리가 좀 있거든요. 흑이 집이 늘어날 자리가 좀 네. 있네요. 이건 아무래도 지금 흑에게 승산이 30초. 있어 하나, 보이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아예 그것까지. 네, 흑은 막아야겠죠? 예. 노영아 선수도 지금 우세를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정하는 손길에서도 이렇게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영아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정말 너무 대단한데요. 예. 사실 좌변 잡혔을 때만 하더라도 실리로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순식간에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잘한 거죠. 이득을 많이 초. 얻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거기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그쪽밖에 없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 지금 두어간 중앙 쪽이 그런 점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하나 먼저 물어봤습니다. 권주리 선수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드는 생각이 정말 입단하고 1승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정말 바둑 한 판 이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노영아 구단이 굉장히 커리어가 훌륭하긴 하나, 하지만 둘, 요즘은 대국수가 없고 네. 또 권주리 선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에게 부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바둑이 너무 지금 노영아 선수가 단단하고 실수 없이 판을 짜나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이쪽이 선수니까요. 이렇게 이어서 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인 순간 이 찔렀을 때 이 대마가 잡힙니다. 예, 지금 대마 사활 때문에 네. 하변의 백두점을 살리기가 어려운 거군요. 네. 30초. 지금 하나, 둘, 그렇다고 흙의 셋, 이도를 넷, 공략하기에는 다섯, 흙이 이제 여섯, 이쪽을 두면 일곱, 연결과 한 집 내는 그 맛보기의 자리가 또 있고요. 네. 여러모로 권주리 초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권주리 선수의 자랑은 살면서 이 아주 큰 자리였죠? 네. 예, 이쪽을 연결을 시켰다라는 것이 권주리 선수 자랑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서는 권주리 선수가 역전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여기도 선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런 큰 자리에 흙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그쪽 끊어가는 것도 사실은 지금 바둑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보지 않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백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늘어진 패맛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권주리 선수는 지금 아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마가까지 가서 최대한 좀 이득을 보면서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네. 넷, 상변 다섯, 쪽에 있는 백대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덟, 오히려 좌변에 예, 백돌을 안형이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네. 예, 끝내기를 안당하는 수순인 거군요. 정말 지금 시니어 팀에서는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덧 싸우면서 정리가 많이 되어서 아주 둘, 큰 끝내기 셋, 자리가 넷, 다섯, 여섯, 일곱, 눈에 띄게 여덟,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쪽이요?
권주리 선수가 일종의 또 승부수를 지금 날렸죠. 만약에 막아준다면 한집 이득 보는 맞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됐을 둘, 때 여기까지 셋, 선수니까 넷, 한집 다섯, 이득이죠. 지금 여섯, 자두가 일곱, 미세하거든요. 여덟, 아예 끊어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끝내기에서는 조금 이득이었는데요. 나가면 백은 이제 호구 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백집이 한집 나고 지금 흑집이 세집 늘었으니까 네 집인데 여기는 다섯 집 차가 나거든요. 네. 네, 이런 잔 끝내기에서 이제 원로 사범님들께서 잦은 실수로 이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노양아 30초. 선수 그런 거를 하나, 굉장히 둘.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상병 끝내기와 방금 권주리 초단이 두어간 끝내기는 백이 이득이기 때문에. 네, 자체로 지금 저 상변에 끊는 수를 둬서 최하 한집 반은 손해를 봤습니다. 네. 한집 반이면은 막상. 그런 것이 몇번 쌓이면은 그냥 바로 역전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노영아 선수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불리하다고 봤다면 이쪽을 먼저 젖혀서 아마 이 늘어진 패를 걸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고 여기도 선수입니다. 안 예. 받으면 이렇게 꼬부려서 차단하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둘때 그냥 다 받아주고 백이 30초. 가위수하게 하나,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권주리 선수 버티네요. 권주리 선수가 지금 이 흑의 사활에 약간은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활 자체는 놀이기가 네, 여기가 이제 선수라면 예. 한 집이 또 나긴 나는데, 지금 이쪽 꼬부리면 예. 약간 승부가 또 어려워지나요? 그런 그렇겠네요. 30초. 만약에 하나, 살게 되면 둘, 이건 이렇게 셋, 끼워서 여기를 끊어서 네. 갈 수가 다섯, 되거든요. 지금 여섯, 일곱, 후반에 상당히 여덟. 노영아 지금 선수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이런 어린 선수들이 끝에 버티는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네, 먼저 그곳을 물어보고요. 그곳은 받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집으로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받아두어야 될것 같네요. 30초. 하나, 흑의 둘, 처리만 잘 셋, 한다면 넷, 지금 흑에게 큰 다섯, 문제가 생기진 여섯, 않을 것 같습니다. 일곱. 이런 곳을 이제 두더라도 이쪽 넉점 때문에 흑이 연결 수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흑은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지금 워낙 대국 시간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집중력 면에서 조금 노양아 선수가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호구 치려고 그러는데 이 수도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왜 그러냐면 이쪽을 끊겼을 때 만약에 살아야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이렇게 예. 두 점을 잡고 살기 때문에 흑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지금 이쪽을 끊었을 둘 때, 때 이런 식으로 손을 아예 빼는 네, 거군요. 빼면 이거는 지금 백이 잡혔거든요. 여기는 네, 큰일 그러면 나네요. 이쪽을 네, 잡아야 되는데,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두면 여기 둬서 살고, 글쎄요, 뭔가 기대를 30초. 해볼 만한 하나, 수가 둘, 여기밖에 없는데 셋, 연결이 되기 넷, 때문에 네, 문제가 여섯, 되죠. 여섯. 그렇습니다.
권주리 선수는 일단 그쪽을 끊어서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쪽은 어차피 살아있다고 보고 여기를 가이수를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예. 권주리 초단이 중앙 쪽에서 노림수를 갖고 승부를 걸어보려 했지만 여의치가 않네요. 일단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끝내기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주 간단하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끝내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백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막는 순간 비기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처리가 돼서 흑이 어느 정도 이득을 좀 받습니다. 다만 백도 여기서 이득을 받죠? 하나, 둘, 그렇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흑이 일곱, 예, 이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노영아 선수는 흑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권주리 선수 고개를 가로 저었죠. 네. 권주리 선수의 입장에서는 오늘 대국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집으로 유리했던 순간이 있었기 10초. 때문에 하나, 사실 둘, 우아기 쪽 노영아 선수에게 공격당할 넷, 때 되게 좀 실수가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8. 네. 공격 우아기 또 우변에서 조금 흑에게 좀 당했죠. 예. 지금은 백이 아무리 끝내기를 한다고 해도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노영아 선수 오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마지막 큰 끝내기 자리 꼬부리는 수까지 네. 흑이 놓게 되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권주리 선수가 지금 30초. 툭 치면 울 것 같은 표정인데요. 네. 또 이런 것이 경험이 쌓이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권주리 선수를 본 이래로 가장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날인 것 같아요. 노영아 선수가 정말 오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좌변에서 조금 실수다 할 만한 수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판을 보면 흑이 상당히 집을 깔끔하게 지었거든요. 네. 이 공격과 그리고 정리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노영아 선수입니다. 권주리 선수가 어제 대국은 경주에서 하고 또 다음날 대국은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바로 두게 되면서 좀 힘들었나요?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노영아 선수가 또 일곱. 워낙 준우승 경력이 굉장히 많은 정말 경험과 노련함이 많이 쌓여있는 기사거든요. 네. 오늘 그 경험에 정말 권주리 선수가 아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으로는 조금씩 백이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래도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난 대회에서는 서봉수 구단의 9연승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권주리 선수도 1승 거뒀기 때문에 연승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연승전에서 1승 하면 제 몫은 다 한 겁니다. 그럼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권주리 선수는 어안이 벙벙할 것 같아요. 좌변을 잡았을 때만 해도 분명히 확정가에서 앞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바둑판을 반으로 쪼갰을 때 그 오른쪽에서는 정말 흙에 계속 파상 공세가 이루어졌고요. 30초. 예. 하나. 그다음에 둘, 우변에서 권주리 셋, 선수가 약간의 넷, 실수가 나오면서 다섯, 여섯. 예, 바둑이 일곱, 어려워졌죠. 여덟. 아홉. 그렇습니다. 우측에 백이 사라져 있는 모양의 두 대마가 있는데 양쪽을 압박당하면서 약간 또 실수가 나오면서 흑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저런 먹여치는 수도 지금은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버텨가는 거죠. 네. 상대방을 최대한 굴복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백감이... 네, 그쪽은 백감이죠. 네, 흙이 받지 않는다면 역시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마도 걸려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겠네요. 네,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패를 길게 하지 않아도 네, 이겼다는 것을 아니까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예. 특히 노영아 구단 같은 명해설자들은 개가 능력이, 형세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아무래도 해설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말 장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네, 이제는 승부가 뒤바뀔 만한 그런 맞아요. 크기의 끝내기가 하나, 남아있지는 둘, 않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도 하나 이어놓으면 어차피 역끝내기 한지 끝내기니까요. 다 지금은 크기가 비슷합니다. 노영아 선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형세 판단 점검을 해보나 봅니다. 권주리 선수가 던질 타이밍을 조금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개가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끝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상귀 쪽과 우변 끝내기가 있고요. 지금도 양쪽 젖혀서 이제 패를 좀 버텨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상변도 한점 흙이 때려내는 것이 있어서 어차피 맛보기의 형태입니다. 네. 뭐한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로 보여지고요. 반패도 남지 않네요. 다 서로 하나씩 이으면 하변 쪽에도 백의 백감이 하나 있습니다. 아, 백이 패를 이어야 될 곳이 있죠. 예, 우하기 쪽에요. 거기도 있네요. 네. 아, 그럼 마지막 한 패는 패싸움이 되긴 하는데, 노영아 선수가 지금 두는 걸로 봐서는 좀 양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그냥 양보를. 아, 네. 이것은 어차피 이제 선수고요. 네, 실제 팻감도 흙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양보하고요. 네. 이제 다 두었습니다. 네, 오늘 혈전이었네요. 어제와 비슷하게 약간의 집바둑 같은 느낌이었는데, 노영아 선수의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겉만 주면서 집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공백까지 다 메웠고요. 이제 개가를 하겠습니다. 네, 서로 승부는 어느 정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100집이 약 30집, 33집이네요. 네. 딱 봐도 흙집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흙의 공간이 더 넓어 보이네요. 그래도 권주리 선수가 사석이 많습니다. 네. 지금 흙집이 이미 30집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네. 네, 반면 44집. 11집이죠? 예, 흙이 반면으로 11집을 네 이겼습니다. 집 반입니다. 흙네집 반승. 신사팀의 노영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스코어는 1대 1. 예, 노영아 선수가 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승리를 거두면서 이 노영아 선수의 표정이 좀 밝은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선수들이 1승을 하고 나면 그래도 네. 이제 제 몫을 했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뭐 이제까지 5대 5의 승부가 났었는데 지금 또 시작부터 또 1대 1의 시소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재미있게 진행이 될것 같은 11기 지지옥션 뱁니다. 이제 노영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신사대 숙녀 1대 1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여자팀에서 이제 숙녀팀에서 어떤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네.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먼저 나올 것 같은 선수라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좀
바쁜 기사들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아, 네, 네. 일정을 그럴 수 아무래도 계속 있겠네요.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힌트도 좀 얻어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숙녀팀에서는 오늘 노영아 구단의 바둑을 보고 굉장히 긴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되었던 노영아 구단 대이 권투리 초단의 대결.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어땠나요? 일단 초반에는 아무래도 노영아 선수가 조금은 위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의 두터움이 좀 돋보였는데, 그러면서 중반에도 권주리 선수가 좌변에서 좀 승점을 네. 올렸죠. 근데 그 후부터 노영아 선수의 거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백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양곤마를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흑 진영을 점점 늘려가는 그런 작전이 아주 잘 통했고요. 나중에는 반면 11집이라는 큰 차이까지 남겼습니다. 네, 공격을 통해서 그 돌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압박만 하면서 실리를 챙겨간 전략. 이것이 바로 공격에서는 가장 고급 전략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네, 그리고 권주리 선수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국후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 걸 네. 보니까 뭔가 중앙에서 착각을 좀 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실수를 잘 잡아냈던 것이 오늘 노영아 선수의 승리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기사가 복귀를 모두 마치고 잠깐 노영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노영아 구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대국 내용 어땠나요? 글쎄요, 초반엔 팽팽했던 것 같은데요. 좌변 쪽 흑이 잡혀서는 백이 좀 유망해 보였습니다. 예. 근데 좀 백이 약간 낙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양곤마가 쫓기면서 좀 많이 당해서 흑이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오늘 그 노영아 구단이 양쪽 대마를 공격을 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또 돋보였던 것 같거든요. 운이 좋았죠. 예, 해설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오랜만에 대국을 또 해보시니까 해설자가 재밌으신지, 대국하는 게 재밌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뭐 장르가 다 다른데요. 역시 대국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승을 거두면서 숙녀팀과 신사팀이 1대1이 됐습니다. 그래도 1승을 좀 거둬놓았으니 좀 홀가분하실 것도 같은데 어떠신가요? 글쎄, 일단 뭐제 몫은 담당 다한것 같아서요. 이제 부담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숙녀팀이 얼마나 많이 봐줄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 숙녀팀에서는 다음 대국 상대로 누가 나온다 이렇게 뭐 오더가 확정되어 있지가 않은데 혹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이 선수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요즘 여류 기사들이 다잘 도니까요. 뭐 누가 나와도 사실 뭐 어려운 상대들입니다. 예, 뭐 그러나 일단 1승을 했으니까 뭐 어떤 여류가 나오든 간에 뭐 열심히 둘 예정입니다. 네, 이 노영아 선수가 이번에 이제 후원사 시드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노영아 선수가 자진을 해서 내가 좀 앞쪽에 출전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출전을 앞쪽으로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랬던 건 아닌데요. 연전에 그 서봉수 구단이 그 선봉장으로 출전을 해서 예, 뭐 9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최사 측에서도 조금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좀이좀뭐 약체라면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노장 기사들부터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아유, 절대 약체가 아니시죠. 오늘 이렇게 또, 네, 등장하셔서 또 패기의 권주리 초단에게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정말 겸손의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또 숙녀팀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임전 각오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하여튼 평정심을 가지고 가능한 대로 열심히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국 후에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11기 지지옥션배 신사 대 숙녀의 대결. 현재까지는
1대1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리 초단이 1승을 올린 후에 오늘 노영아 선수에게 패해서 1대1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주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노영아 선수의 오늘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노영아 선수가 또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 생방송은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